왔다, 쌩각이네. 직결 방법으로 그냥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직결하고 연결을 하고 그대로 아무 싱크 없이 그냥 플라이처럼 이렇게 새우만 껴가지고 바나나 풀만 껴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예요. 나인 8알비에서 15알비 원줄은 20알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목줄이 한 1.5m에서 2m 정도 갖고 바늘은 2호 그리고 바늘 앞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고기는 빵과 전쟁이 있거든요. 빵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먹이 위에다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먹이 표시해서 이걸 감싸가지고 위에다 감싸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빵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 멀리 나갈 뿐더러 고기가 아주 빵과 모든 고기는 이 빵과 전쟁이기 때문에 이 빵을 부숴서 저게 아주 효과적이라. 그리고 잔 고기 입질이 많을 경우에는 빵을 좀 되게 묻혀서 이 고기가 잔 고기가 따먹지 않을 시간까지 흥부가 오도록 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유소 이 빠를 경우에는 이 빵을 좀 약간 크게 묻혀서 이렇게 쏴도 똑같습니다. 기억은 이 캐스팅도 아주 좋답니다. 새우만 껴서 플라이처럼 나중에 여기에서는 이 왓슨스베이에서 이 방법을 최고로 많이 쓰고 플라이 피싱을 이런 식으로 새우만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빵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속이 너무나 빠를 경우에는 유속이 아주 빠를 경우에는 빵을 약간 들고 아주 크게 뭉쳐서 유속이 빠를 경우 그렇지 않고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빵을 작게 붙이고 그냥
직접 캐스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빵을 크게 묻혀가지고 할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캐스팅을 한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장소, 나가고 싶은 만큼 나가고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대신 유속이 많을 경우에는 빵을 크게 뭉치고 되게 뭉쳐서 이런 방법으로 써서 고기를 모아놓고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있으니까 이런 도로에서 떠집니다. 오늘 맞고 바람 맞고. 낚시를 하는 경우는 그 유속 흐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투 낚시처럼 이렇게 채비를 합니다. 근데 채비를 하는데 이것도 원투로 원투는 똑같고 여기만 실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는 부위만 이 부위만 목줄이 30알비나 40알비 정도, 50알비 정도. 이 부분만 40알비나 50알비 정도 써주고. 그 다음 여기서, 물에 목줄은 이렇게. 목줄은 10알비나 15알비 정도, 이 정도 써주고. 이후 낚시 중, 낚시 때, 낚시, 낚시만으로. 이게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캐스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빵을 여기 실카에다가 이 빵을 여기 실카에다가 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빵을. 빵을 붙여놓으면 여기서 싱카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원투 낚시인데, 유속 흐름이 빠르지 않고, 그럴 경우는 이 싱카를 빼고, 이 싱카를 빼고, 여기다 직접 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고 싶은 방법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원투 낚시에 빵을 싱카에다 하는 방법하고 빵을 싱카에다 이렇게 바르고 빵을 붙이는 방법. 여기에다 직접 붙여서 캐스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투 낚시. 싱카, 원투 낚시에 싱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싱카 낚시. 자, 여기 산발 도르래로 해서, 도르래 해가지고 이 싱카를 매달고, 요 낚시판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요 싱카가 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을 수도 있고, 낚싯줄이 이런 식으로 짧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요속 흐름이나 그 밑에 수초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함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놈이 떠 있어야 할 것인가, 요놈이 가라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길고 작고 해서 낚시를 한다는 이 싱크. 이것도 원투 낚시에 좋고, 여기다 이제 또 빵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물고기는 이 빵과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다도 싱카에다가 빵을 이런 식으로 매달아 가지고 캐스팅을 한다. 그랬을 적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게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은 많이 잡는 이유가 있어. 이 낚시 방법은 이게 대 5m 30 노드입니다. 5m 30 노드인데 이게 원래 찌낚시용이에요. 이호 때. 이호 때 찌낚시용인데 이런 걸 신카를 매달아가지고 캐스트 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서 신카를 매달아서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 하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카를 뺐을 때 신카를 이렇게 뺐을 경우에는 빼고 여기다 이 새우를 끼고 여기다 새우를 끼는 방법도 이 낚싯대에다 새우를 깐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끼워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나오고 분명히 이거 낄 적에는 새우를 낄 적에는 이 낚시 바늘이 이 훅이 끝에가 나오게 그렇게 해야 아주 효과적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훅을 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맹글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들 캐스트 그러면 이게 찌낚시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찌낚시를 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낚시는 즐기는 낚시를 할 수 있고 엔조이하는 낚시 낚시를 할 수 있고 잡는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없을 경우는 엔조이하는 낚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낚시를 저번에 이렇게 했을 적에 나만 고기를 모여놓고 이렇게 잡는데 앞으로 나만 고기를 힘을 시키놓고 내가 계속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빵조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 빵조를 잘못하면은 고기를 쫓을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속의 흐름을 보고 빵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 빵을 어떻게 뿌려가지고 고기를 킴을 시켜서 나만 고기를 잡아내는 방법을 내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나만 고기를 내 앞에 킴을 시켜놓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원투 낚시처럼 유속이 아주 빠른 경우에는 이 새우나 빵만으로도 안 되지만은 이 신카를 이 신카를 여기에다가 매달아서 할 수도 있다. 신카를 이 정도 부분에 신카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유속이 빠르게 하면